한번 해주십시오. 본인 소개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29살. 네, 29살. 네. 그리고 아, 네,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저는 네. 아, 뭐 그래. 아니, 보통들 그 여자분들이 나오면 나이를 숨겨요, 거의. 예, 나이를 안 숨기는데 이분은 나이부터 얘기해. 이름 전에 그 얘기는 뭐냐? 젊어 뵌다 이거죠. 그죠? 네. 젊어 뵈니까 내 나이도 좀 인정해 달라. 뭐 그런 뜻인 것 같아. 결혼하셨어요? 아니요, 아직. 아니, 아직 안 했어요. 그 남자 친구분은 앞에 있어요? 아니요. 그럼 어디다 숨겨 놨어요? 아, 뭐. 예? 말을 해요, 말을. 아, 네. 네. 어딘가에 있어요. 어딘가에 있어요. 네. 까긴 뭐 지구 어딘가에 있겠죠. 네. 그렇게 따지면. 네. 반갑습니다. 네. 지금 담당하시는 과가 내과. 내과. 네. 네. 충대병원에 근무하시는 내과에 근무하시는 홍용주 씨입니다. 홍용주 씨. 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이름 얘기 안 할 줄 알았죠? 네. 여기 다 얘기해야 돼. 어차피 내일 되면 다 알아 이제. 다 알게 돼 있어요. 네. 반갑습니다. 오늘 무슨 날인데 모이셨어요? 아, 저 그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네. 또 학생들 모아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아, 크게 얘기하세요. 크게 뭐라고요? 나 못 알아들었어. 교수님하고 어떻게요? 뭐 한다고요? 아, 네, 지도 교수 지도 학생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그 밤에 해요 그걸? 아, 네. 아, 아니 낮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근데 밤 야간반인가 우리? 그러시구나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자, 그 내과에 근무한 지는 얼마 됐어요, 그럼요? 29살이니까 지금 계속 2년째 그 연차로 얘기하던가요? 2년차. 네, 네 2년차. 네.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앞으로 내과 내과 나 진짜 헷갈려. 아, 그 분야가 참 헷갈려. 그게.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땐 아니 내 쪽이고 외가 외 바깥쪽인 것 같은데 반대더라고, 그게. 네. 네. 무슨 일을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? 네. 근무하면서 네, 좀 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네? 성실하고 부지런한 네. 아 본인이 네. 인생 좌우명을 네. 그렇게 잡으셨구나 그렇게 안 잡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, 네. 누가 불건전하고 불성실하게 살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그렇게 잡고 있어요 아, 네. 네. 자 불러준 노래가 뭐예요? 이적 씨의 네, 이적의 네 그때 미처 알지 못했지 나이를 먹으면 다 알게 돼 있어요 네. 네, 원래 그래요 네. 자 가봅시다 네. 노래를 못하면 어떡한다? 네, 시집을 못 간다? 네, 싸야 된다 네. 자 박수 네 박수
원래 끝에는 이렇게 가사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? 오, 야. 근데 이거 네티즌들이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도당치 처음 듣는 곡이래 다들. 아 네. 아, 저도 좀 그 휙이 잘 안 불려지는 곡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. 아 레벨 아 제가요. 아니 저는 그냥 최신곡도 다 듣는데 이게 좀 야 모든 분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조금 자신감이 부족했다 처음에. 아 뒤쪽으로 갔을 땐 좀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아, 통과드렸어요? 오, 다들 통과드렸대. 와. 자, 봅시다. 얼마나 평가가 올라오는지. 다 같이 한번 봅시다. 화면을 보시면 돼요. 네. 자, 우리 그 오늘 와이님께서 네, 채점위원이십니다. 네. 솔직히 남자 노래를 여자가 불러서 생소했는데 전체적으로 듣기 편했습니다. 잘 부르셨습니다. 음정 박자 느낌 좋습니다. 통과 85점 주셨네요. 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아, 박수 한번 주세요. 네, 아. 네, 앵콜이요? 90점이 넘어야 앵콜 할 수 있어요. 네. 아, 안타깝습니다. 네. 아, 여기까지. 아, 아깝습니다. 네. 원래 조금 이렇게 남겨놔야 돼요. 근데 왜 안 내려가요? 아, 네. 계속 앉아 있으니까 나 이상해. 예, 예. 네네. 네. 아, 우리 연타는 안 되고, 좀 이따가. 네. 좀 이따가. 네. 아, 우리 원장님이 아주 이뻐해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. 제자를 또 아주 이뻐하시는 분 같아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네.